창원시 북면 연동마을의 한 단감 재배 농가입니다. 100년 수령을 자랑하듯 낮은 키에 둥치가 굵은 단감 나무들마다 주홍빛 단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맛도 맛있고요. 다른 것보다 단도가 참 맛있습니다. 연하고. 창원 북면 일대에는 100여 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단감 재배를 시작한 곳입니다. 단감 시배지인 이곳에는 많은 농가가 우리나라 단감 역사의 뿌리를 고집스럽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감이 시초가 1900년도부터 여기 심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단감이 초기부터 심은 나무가 한 500에서 650주가 지금 이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100년 전 단감 농사가 시작된 창원에는 현재 3,170여 농가가 2,010헥타르에서 단감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연간 4만 톤으로 전국 16%를 차지하는 단감 주산 단지입니다.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단감 수확철에 맞춰 축제도 열렸습니다. 창원 단감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자랑합니다. 먹을거리도 많고 올해 단감이 너무너무 맛있고 예 진짜 좋습니다. 탐스럽게 잘 익은 창원 단감입니다. 올해 창원 단감의 대풍으로 단감 생산 농민들은 물론 이곳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마음까지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감 축제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축제장에는 하루 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지역민의 화합 영으로 도모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더더욱이 올해는 일조가 좋아가지고 단감이 아주 맛이 있습니다. 단감 시비지인 창원은 정부로부터 단감 산업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창원은 단감 테마 공원 조성과 단감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로 단감의 고장으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이광우입니다.